충성 촬영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겠어요. 맨날 그 기술적인 것만 연다고 그 친구 같은 아는 형이 오늘 저한테 막 따져서 너는 왜 네 대급박 속에만 연오면 끝나냐? 좀 끄집어내서 우리도 좀 그 좀 결차주라. 여기 어디를 청소하면은 뭐 연비가 개선된다는데 사실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내가 술 먹고 네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바탕 했다. 그래서 아이 인간아 그러면 전화를 해야지. 응? 그러고 이제 오늘 그분의 차량을 오늘 여기다 놔두고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 과연 스로틀 밸브를 스로틀 바디를 청소를 함으로써 연비가 개선이 되는지 또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도 제가 스로틀 바디 그 청소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치로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기량이 얼마나 변해 청소하고 청소 전 또 청소 후 또 연료 분사량이 얼마나 분사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이것을 보고 연비가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아니 연비가 개선 확실하게 된다 그거 결론을 한번 내어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동차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구형 3.3 엔진입니다. 에코스. 자 시동을 걸고 우리가 첫째 서비스 데이터 값을 한번 보고 또 이분이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는가, 에어컨의 상태는 얼마나 깨끗한가. 이분이 이제 제가 바쁘니까 가까운 데 가서 엔진 오일은 내가 간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찾아오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니는 안 온 것도 좋아. 내가 형한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걸고 데이터 값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러면 청소하기 전에 서비스 데이터 값을 확인을 해서 공기량은 얼마고 또 연료 분사 시간은 얼마인가 그걸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값을 한번 볼게요. 지금 공기량 센서를 보시면 16.1kg이죠 그렇죠? 16. 그러면 연료 분사 시간 한번 볼게요. 자 연료 분사 시간 1.64m초 분사시간이 좀 길죠? 아, 변하네요. 조금씩. 원래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0.82m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64 정도. 자, 여러분. 그러면 시동을 끄고, 스로틀 바디를 열어서 청소를 한번 해보고, 또 그 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변화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죠. 지금 그 스로틀 바디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의 인테이크 호스를 이렇게 탈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와, 이 인간이 여기가 스러지가 대체 많이 쪘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일을 교환할 때 이 부위 있죠? 이 부위를 청소를 한 번씩 해주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가 안 되면 손으로 한번 긁어팠게요. 예, 여기가 지금 단이 생겨버렸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예, 저 부분을 청소를 해야만이 스로틀 밸브 궤도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조금 열려야 되는데 이게 많이 카본이 쌓이게 되면 더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링 상태를 750에서 800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더 열게 됩니다. 특히 그 오피러스랄지 또는 기타 다른 차량들이 스로틀 밸브가 자 스로틀 바디에 스로틀 밸브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된 타입이 있지만 어떤 것은 여기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 타입들이 많아요. 이런 타입들은 이 부분에가 카본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렇죠? 이게 지금 저 카본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카본도 있지만 여기가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우리 그 저 이빨 안 닦으면 치석 쌓이게 되게 이 부분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진을 RPM, 엔진이 컴퓨터가 RPM을 아이들링 상태로 맞추기 위해서 넣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특히 이렇게 오목파진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를 탁 넣게 되면 웅 하고 약 한 1200~1300까지 올라가서 꼭 급발진처럼 앞으로 차고 나가려고 그래요. 심하면. 이 차는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면이기 때문에 에코스는 평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웅 하고 그 드라이브 하면은 RPM이 급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스로틀 밸브가 있는 오목한 부분에가 부분으로 이렇게 된 부분의 차량들은 드라이브를 넣게 되면 RPM이 급상승해요. 왜? 오목한 부분에서 스로틀 밸브가 더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RPM을 보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비단 연비가 확실히 개선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카본이 안 쌓여있는 차량들을 또 먼지가 안 쌓여있는 차량들은 청소를 자주 하면은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이 자동차처럼 많은 양이 쌓이게 되면 스로틀 포지션 센서 값도 달라지게 되고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약간씩 헌팅할 수도 있고 드라이브를 하면 급발 직전은 웅 하고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RPM이 약 한 1200~1300 정도 치솟을 수 있어요. 결국은 연료가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구 같은 형님 그 인간차 그 인간은 요거 청소해놓은 연비가 확실히 개선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청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데이터 값을 보고 얼마만큼 연료 분사 시간과 또 그 흡입 공기량이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장갑을 끼고 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닦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 손가락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잘 비칠려나 몰라? 한번 드라이버로 살살 한번 긁어볼게요, 일단. 아니, 긁어도 민들민들하고 잘 긁어지지가 않네. 카본이 많아서인가? 본격적으로 자 안 익겠죠? 점점 이제 그 알루미늄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그 알루미늄 은색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스로틀 밸브 축이 중심축이 연결된 부위 그 부위를 잘 닦아야 돼요. 자, 밑에만 해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갑을 바꿔서 치고. 야,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네. 아, 청소를, 이제 그 약품을 써서 하는 방법과 걸레를 이렇게 깨끗한 걸레로 닦아내셔야 되는데, 저는 굳이 그 약품을 넣어서 청소를 하는 것은 크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품을 넣어서 혹시 스로틀 밸브를 분리해서 밸브를 스로틀 바디를 뜯어서 탈거해서 청소할 때 약품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좋은데 이 상태에서 약품을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린내 내부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에 쌓여있는 것은 미세먼지와 소량의 카본이기 때문에 이게 그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에 만약에 무적 상태로 묻게 된다면 연마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걸레로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한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장갑으로 한번 청소를 해봅니다. 이 원수한테 장갑값을 주라 해야지 안되겠다. 장갑이 요새 엄청나게 비싼데 말이야. 아직까지 지금 몇 손가락이 남아있네.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나 또는 특이 차량들은 스로틀 밸브를 가능한 손으로 만지지 말고 약품으로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가 정비를 하실 때 이걸 만지게 되면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떤 차들은 다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또 초기화를 안 시켜주면 알핀이 또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카본이나 먼지가 조금 쌓여 있어도 약품으로 청소를 해도 무방하기는 해요. 사실은 깨끗합니까? 저 원수는 지금 저 베름박에서 쳐다보고 있구만. 와서 한마디 해볼까? 칠까? 자, 여러분, 저렇게 청소를 해놓고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저기다가 이제 그 세정제를 한번 그 시동 검사 청소를 한다든지 그냥 써도 돼요. 자, 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요. 깨끗하게 지금 청소를 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서 얼마만큼 또 그 공기량과 연료 분사 시간이 줄어들었는가 그걸 또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조립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아, 이 왼수 같은 경우가 에어컨할 상태가 어쩐 걸 한번 봐야 돼. 저건 저렇게 더러운데. 에어컨은 그렇게 바쁘진 않네요. 관리는 비교적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것을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구만. 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부분을 스로틀 바디를 청소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을 손으로 하면 조금 좀 기름도 묻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못하니까 가능한 한 그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에어컨을 이렇게 항상 뜯거든요. 뜯을 때 인테이크 호스 하나만 분리해서 스로틀 바디 청소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골 카센터를 가시면 그냥도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저것은 저는 그냥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또 그 조금 내가 어렵다 저것도 제가 옛날에 민방위 훈련을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민방위 훈련을 가서 무슨 훈련을 하냐 전구 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민방위 훈련에서 전구 담아가는 훈련을 그 한다는 건 말이 돼? 그랬더니 해야 되겠대요. 왜냐면 그 다섯 사람씩 조를 찌어서 나가서 전구를 교체를 하는데 전구를 교체를 못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비록 그 전구 하나만 교체를 하는 것도 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 부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스로틀 바디 청소도 여러분들이 그 눈썰미 좋고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아 저거 내 청소해 봤어. 하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로 깝깝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카센터 가셔서 엔진오일을 갈 때마다, 우리 엔진오일 8천에서 만 킬로마다 가죠? 예, 그때마다 한 번씩 청소해 준다면 이렇게까지 쌓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서 우리가 연비가 이게 갑자기 연료가 왕창 들어가 많이 먹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피부로 갑자기 느낄 텐데, 이게 차근차근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까 내 차가 기름을 많이 먹은지 적게 먹은지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꼭 엔진오일 교환할 때 한 번씩 스로틀 바디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립해 가지고 관찰해 보죠. 제가 요새 통 그냥 가게를 비워놓고, 예, 바람이 났는가 춥는가 외부적으로 많이 나돌기 때문에 제 얼굴 보기가 자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문제 차가 하나 있어서 같이 또 여러분과 공부도 해 볼 겸, 예, 자, 그러면 시동을 걸고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워낙 이 스캐너를 많이 쓰다 보니까 스캐너가 벌써 그냥 난리가 났네. 우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참, 그 스캐너도 이사님이 조금 전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예. 공기량 센서 14.7, 15.5. 자, 좀 기다려 볼까요? 자, 14.8, 예, 15. 아까는 15에서 16.3이었던가 5든가 아무튼 조금 차이가 났죠. 어쨌든 흡입 공기량 센서가 조금 내려가기는 했네요. 자, 그러면 연료 분사량. 0.8이. 자, 0.8이로 지금 고정되네요. 자, 여러분. 그, 스로틀 바디를 청소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 값을 보니까 조금씩 정상 수치로, 지금 많이 돌아왔네요. 자, 너는 지름을 적게 묶었어. 이렇게 해서 연비가 사실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스로틀 밸브에 카본이 많이 끼게 되면 그 카본에 의해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값이랑 또 센서 값이랑 스로틀 센서 밸브가 카본이 축적돼 가지고 공기 구멍을 막아버리니까 틈새가 작아지니까 좀 더 열어주는데 그 열림 정도를 가감하는데 상당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어버리니까 공기량도 조금 더 들어가고 연료 분사 시간도 당연히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연비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스로틀 밸브를 청소하라. 기름이 줄어들 것이다. 충성! 감사합니다.